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도는 시장입니다. 어떤 종목들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바이오 쉬어가면서 2차 전지 수급이 들어왔고요. 오늘 조선업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2600선을 지나고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네. 오늘 더 올라가네요. 하지만 2600선을 이끌었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 종목군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오늘 거고 대신에 지금까지 조금 빛을 발하고 있었던 조연급들 또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평균치를 좀 맞춰주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조선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비 관련된 기업들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2600선 정도 올라오면 우리도 이 정도 평균치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또는 이제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6월 기대감 반영 중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5월달 마무리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달 마무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지수만을 본다면 2580포인트가 올라왔었고 6월 첫째 주가 들어오면서부터 2600선을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렇게 세리메이도 끝났고 6월 달에 좀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악재는 다 소멸됐던 상황인데 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대단히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우선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하반 경선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강하게 붙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거기에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이끌면서 약 20% 정도 반등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자체가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가까이 나타나는 것이 또 수산 리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이런 리튬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 양상을 거쳤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리튬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만큼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 좀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네 말씀하십시오.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기업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네. 어반 리튬인데 기술개발 뉴스에 상한가 갔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아직 실적 가시화가 안 된 기업입니다. 2년째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관해서는 매매 전략 오늘 좀 테마성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네, 뭐 말 그대로 잘하시는 것처럼 트레이딩 전략 밖에는 답이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리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그래도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미래나노텍 같은 기업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2년도 4월 달에 편입을 했던 회사에 대한 부분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그 회사가 바로 수산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지 재평가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그래도 실적은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기업이 좀 더 재평가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금량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대체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는 전략. 그리고 우리가 대부 마그네틱은 전일 또 한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대부 마그네틱은 하는 일이 조금 다양합니다. 뭐 탈철기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 이슈가 된다면 이런 대부 마그네틱에 대한 재평가도 또 M&A 이슈도 함께 있는 기업이니까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조선주들이 성과 지수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던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수주잔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 그리고 뭐 최근에 3년치의 정도까지 수주잔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낙폭과대가 대단히 심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한 달 전 뉴스만 보더라도 특수선에 대한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좀 더 이슈가 되었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본다면 대부분 다 상승 관련된 부분,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부각되는 양상들입니다. 그 이유는 즉슨 오늘 한국카본이라든지 또는 동성화인텍 같은 본행제 관련된 기업들이 더욱더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조선 부자재 안에서도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경우 피팅 밸브거든요. 피팅 밸브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운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납품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재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선주에 대한 부분, 우리가 빅3로 볼 수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물론 좋지만 이 기업들만큼 또다시 강한 상세를 좀 더 보일 수 있는 탄력을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본행제 관련이라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피팅 밸브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투자 설비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저라면 좀 더 피팅 밸브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죠. 네,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면 기술주들이 상승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될 때는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표현을 하고 금리가 동결되거나 또는 금리가 인하될 때는 우리가 좀 더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로봇주가 오늘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유로메카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닷권역에서 우리가 또 유진 로봇 같은 기업들 오늘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략했던 기업은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이제 DIC라는 기업을 한번 공략을 해봤었는데 DIC가 오늘 또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면서 10% 이상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도 했습니다. DIC는 이제 RV 감속기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것을 최초로 국산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감속기라든지 로봇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동결 기대에 주목받은 게 로봇도 있지만 AI도 네. 있잖아요. 만약에 로봇 대 AI 대결을 붙인다면 어디에 승자를 붙여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큰 카테고리 안에는 비슷한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화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적과 함께 동반될 수 있는 것은 저는 로봇이 좀 더 실적을 동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답안은 AI도 가니까 로봇도 갑니다. 이런 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답은 또 애매모호한 답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싫어합니다. 저를 그렇죠. 좋아하시는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보고 저는 AI 로봇 둘 중 한 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로봇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전기 저희 4월 13일에 원픽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오면서 또 강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블랙아웃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계속적인 전기요금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좀 더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충전소 이슈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또는 LS일렉트릭은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일진전기를 그때도 선택했던 이유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좀 더 영업이익, 마진폭이 좀 더 다른 기업들보다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중 20% 이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출하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기업 중에 한 개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을 볼 때는 일진전기 반드시 체크하고 보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재롱전기까지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류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조선부터 기술주 또 의류까지 금리 인상의 낙폭이 좀 과도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많이 주목을 하시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의류 관련주들도 사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류는 결국 4분기로 갈수록 이 옷들에 대한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고마진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많이들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과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환율 영향. 결국에는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평가 나타날 수 있고 자 일단 우리 관련주를 크게 나누면 우리가 내수와 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수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 무신사 관련주로 해서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뭐 코엘 패션이라든지 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또 최근 들어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내수보다 좀 더 중요하게 저는 보는 것이 바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류 관련주들이 좀 더 탄력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영업무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화승엔터프라이즈, 그리고 JS코퍼레이션, 그리고 한세시럽 이 정도는 반드시 좀 더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서 꼽는다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 영업무역을 꼽아야겠죠. 우선은 이제 영업무역.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 1위를 차지했던 것이 파타고니아라고 합니다. 그 파타고니아가 지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OEM을 담당하는 기업이 영업무역인데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국민 등골 브레이크라고 했죠. 노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이 영업무역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 겹칠 수 있으니까 실적적인 우상향까지도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54,000원 밴드, 그 손절가는 4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영원무역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루의 텐텐베고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